안녕하세요. 니트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맞이. 자, 요즘 날씨가 따뜻했다 추웠다 하는데, 좀 미리 패키지를 내어 보았고요. 지금 이 삼각 니트백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많이들 뜨셨을 텐데, 저희는 니트한지라는 실로 한 볼로 뜨기 해갖고, 한 볼로 이렇게 푸짐하게 나왔고요. 저희 프릴 강목 주머니를 이렇게 프릴 달린 강목 주머니 못 보셨을 거예요. 자, 프릴 주머니까지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이게 지금 가방이 적지 않은 이유가 바닥에 한결긴뜨기로 3단까지 늘렸어요. 3단까지 늘리고, 그리고 5단에서 사슬이 한 코씩 들어가면서 늘린 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방이 작아 보여도 그렇게 수납이 넉넉한 가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한 볼로 뜰 거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셔도 오늘 안에 다 끝날 거예요. 자, 이렇게, 삼각무늬가 다른 것보다 좀 크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떴다 풀었다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예쁘게 오늘도 예쁜 뜨개 되어 보아요. 준비물 소개입니다. 자, 되게 실이 알차고 조금 크죠? 자, 니트 한지라는 실이고 얘는 대용량이에요. 대용량이고 150g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지만 플러스 한 10에서 20까지는 더 감긴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권장 바늘은 6호, 모사 6호, 8호까지 가능하시고요. 손빨래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6번 칼라로 시작해 볼 거고요. 요거, 이거는 대용량 한 볼이면 충분하니까, 제가, 손담에 따라 부족하실 수 있어서 되게 많이 남기고 한 볼로 떴거든요.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뜨지 않았기 때문에 손담이 여유 있고 촘촘해서 많이 뜨시는 분들도 이거 한 볼이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른 표시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권장바늘이 6호 8호인데 저는 오늘 7호, 모사 7호, 4mm 바늘 준비했어요. 자, 준비물 간단하죠? 자, 뜨기도 간단하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코 만드시고요. 바늘은 뒤에서 앞으로. 준비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사슬을 17코를 뜹니다. 1번. 2, 3, 4, 5, 6. 자, 17코. 자, 마지막 코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바닥을 한결긴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기둥코를 3코를 올려서 첫 단추 뜨기 준비해주세요. 자, 기둥코 3코는 사슬 하나니까 1번 코 표시해주시고요. 자, 표시해줬으면 지금 첫 코, 여기, 마지막 코 표시한 곳에 한결긴뜨기를 세 코를 더 떠줍니다. 자, 세 코를 더 떠주세요. 그러면 기둥코까지 네 코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기둥코 3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4코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15코를 뜹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한결긴뜨기로 15코. 자, 한 코에 하나씩.
여기 하나 둘셋네코 빼고 한 코에 하나씩 둘레 였어 여덟 열 둘레 다섯 열다섯 코 되었고 지금 첫코 표시한 이 마지막 코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한결긴뜨기 여섯 코를 떠주세요. 여섯 코입니다. 하나. 자, 늘린 코첫 코에 표시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자, 이렇게 한 코에 여섯 코를 떴고, 자, 코늘리만 마지막 코에도 표시를 합니다. 자, 1, 2, 3, 4, 5, 6. 여섯 코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열다섯 코를 뜹니다. 열다섯 코예요. 자, 열다섯 코 되었고요. 자, 여기 아까 사슬코 마지막 코 뜨는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여섯 코 코늘림 해갖고 여섯 코를 떴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네 코를 떴기 때문에 지금 두 코가 부족한데 두 코를 지금 뜨시면 되세요. 두 코. 두 코니까 늘린 코첫 코를 표시하시고 한 코를 더 뜨세요. 그리고 얘는 마지막 코니까 일단 마지막 코 표시. 자, 그래서 색깔이 다른 거를 좀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얘는 첫 코, 얘는 마지막 코, 얘는 늘림 첫 코. 늘림 첫 코, 늘림 마지막 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핀이 많긴 한데, 일단 이렇게 꽂아주시고, 첫단 마무리는 1번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단에 42코예요. 15코, 15코. 6코, 6코. 합해서 42코. 자, 두 번째 단 시작합니다. 기둥코 3코를 올리시고요. 3코, 1번 코 표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코부터 코늘림을 3번을 해주세요. 두 번째 코부터 코늘림 3번. 한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코늘림 세 번을 했고요. 코늘림 세 번을 했고, 여기 마지막 코늘림 한 곳에 일단 또 표시핀을 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가 첫 단에 15코 뜬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15코 한 코에 하나씩을 떠주세요. 자, 한 코에 하나씩 15코를 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첫 단에 6코 뜬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한 곳까지 두 번째 단에 여기서부터 늘리기를 할 거예요. 한 코에 두 코씩 늘려주세요. 한 코에 두 코씩. 자, 늘림. 여기 첫 코에 표시. 늘림, 첫 번째 늘림, 두 번째 늘림. 늘림을 여섯 번을 합니다. 자, 마지막 코늘림.
보시면 여기가 여섯 코였고 그 여섯 코를 계속 코늘림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열두 코예요. 둘레였어 여덟 열두 코. 열두 코 되고 이쪽은 한 코에 하나씩 열다섯 코를 다시 해줍니다. 열다섯 코. 자, 열다섯 코 되었고 얘가 늘린 코첫 코였죠? 늘리고 늘려주세요. 늘리시고, 자, 이렇게 두. 늘리시고, 늘리시고. 자, 마지막 코에도 늘려주세요. 자, 늘림을 두번 했고, 지금 저희가 이쪽에 늘림을 세 번을 했는데, 기둥코 3코 올라간 첫 코에는 아직 늘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얘는 코가 아닌데, 이번만 이거를 코로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 코. 하고, 1번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보시면, 얘는 첫 코, 얘는 마지막 코, 얘는 양쪽에 코늘림,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코, 코늘림 첫 코, 마지막 코. 자, 세 번째 단도 긴뜨기를 뜰 거니까 일단 기둥코 세 코를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 코에 여기 기둥코 올라간 그 다음 코에 코늘림을 해주세요. 자, 코늘림 해주셨나요? 한번. 그리고 한결긴뜨기 네 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한결긴뜨기 네 코를 뜨시면 저희가 늘린 코 마지막 코가 있어요. 여기다가 코늘림을 해주세요. 코늘림. 자, 코늘림 해주시고요. 코늘림 해주고 나면 이쪽에 지금 15코 뜬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5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15코 뜨고 나면 늘림한 첫코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 코늘림을 해줍니다. 코늘림 했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한결긴뜨기 연속으로 다섯 코를 떠주세요.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자, 여기 코늘림한 코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뜨시면 그 다음 코에 코늘림을 한번 해주세요. 코늘림. 한 번. 그리고 다시 한결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네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코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표시 피난 곳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표시를 빼고, 코늘림을 한번 합니다. 자, 여기는 표시한 곳에 코늘림했고 다섯 코 뜨고 코늘림, 네코 뜨고 코늘림 하고 난 다음에 열다섯 코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열다섯 코입니다. 자, 열다섯 코 뜨시고 나면 여기 코늘림 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 빼시고 코늘림을 합니다. 코늘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인뜨기 4코가 있으니까 4코 떠주시면 되세요. 둘, 셋, 마지막 코. 자, 마지막 코 표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 합니다. 자, 세 번째 단. 총 코스는 60코예요. 15. 자, 이렇게 세 번째 단이 됐고요. 네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 늘림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기둥코 세 코 올리시고 한 코에 하나씩 아이고 표시핀 올려 달고. 자, 한 코에 하나씩이니까 저기 마지막 코까지 뜨고 만날게요. 자,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고 표시핀 올려서 달아주시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단은 그냥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기둥코까지 60코를 댔고요. 이제 네트를 뜰 건데 기둥코 3코를 올리시고요. 기둥코 3코 표시핀 올려서 달아주시고 사슬 하나. 자, 여기는 사슬뜨기가 없었는데 다섯 번째 단은 사슬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감아서 한길긴뜨기는 바로 옆 코에 기둥코 바로 옆 코에다가 떠줍니다. 자, 위에는 사슬코가 하나 있지만 밑에는 바로 옆 코에다 뜨니까 한 코가 늘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코를 늘릴 거예요. 무조건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바로 옆 코에 한길긴뜨기. 자, 보시면 이 기둥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그리고 사슬 하나를 뜨고요. 요 네모 칸은 여덟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고 한길긴뜨기 기둥코까지 세면 하나 기둥코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아홉 개를 떴어요.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는 똑같고 감아서 이번에는 이거 한 칸을 지나요. 요 한 코를 지나서 한길긴뜨기. 자, 여기 아홉 개는 지나가지 않고 다음 코에 뜨고 다음 코에 떴지만 아홉 개를 하고 나서는 요거 한 칸을 지나고 한길긴뜨기 뜹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감아서 바로 옆 칸에다가 하나 사슬 한 코 뜨시고 한코 지납니다. 사슬 한 코 바로 옆 코 사슬 한 코, 한 코 지납니다. 사슬 한 코, 바로 옆에 코. 사슬 한 코, 한 코 지납니다. 사슬 한 코, 바로 옆. 사슬 한 코, 한 코 지나세요. 사슬 한 코, 바로 옆. 사슬 한 코, 한 코 지나고 사슬 한 코, 한 코 지 바로 옆 사슬 한 코, 한 코 지나요 사슬 한 코, 바로 옆 그리고 사슬 한 코 자, 여기 지나간 곳은
확실히 이 코가 보여. 자, 얘는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옆코에다 찔렀지만 지나간 거는 확실히 이 보리쌀 코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기둥이 두 개면 하나 지나고 두 개 하나 지나고 두 개 하고 하나 지나고 이런 식으로 지난 이렇게 한 코 건너가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요. 일곱 개 하고 나면 이쪽 둥그런 부분은 이 기둥코까지 11개를 건너가지 않고 바로 옆에다가 떠주세요. 11개를. 자, 바로 옆에. 바로요. 바로 옆에. 자, 11개인지 어느 정도 이렇게 턴 돌아가면 한번 세주세요. 자, 여기 건너간 코 바로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자, 요렇게. 그 사슬 하나까지. 11개. 11개는 건너간 코가 없이 바로 옆에다가. 둘, 넷, 여섯, 여덟, 11개 하고 사슬 하나 하신 다음에 이제 한 코를 지나세요. 한 코 지나서 사슬 한 코 바로 옆에 사슬 한 코 지납니다. 옆에다 한 코 떠주고 사슬 한 코 지나고요. 사슬 한 코 바로 옆에 사슬 않고 한 코 지나요. 바로 옆에 코 사슬 않고 바로 한 코 지나서 한 코 지나고 사슬 하나, 한코 지나고. 아, 여기 이제 일곱 개 지났나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슬뜨기. 보리쌀 코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까지 일곱. 7개가 됐으면, 여기는 이렇게 붙여서 건너가지 말고. 건너가지 않고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가 11개인지 확인합니다. 여기 마지막 코 지나간 거랑 여기 처음 코 지난 거 이렇게 보시고 11개인지 쉬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하나, 11개. 이쪽에도 11개였죠? 이게 코가 딱 맞으면 잘 뜨신 거예요. 자, 1번 코에 빼뜨기. 자, 이렇게 네트무늬를 여기 7개 지나간 거를 7개, 여기는 11개 맞춰서 뜨셔야 되고 이걸 잘 맞추셔야 돼요. 다섯 번째 단이 되게 많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단은 이렇게 해주시고 여섯 번째 단, 일곱 번째 단, 두 단은 지금 뜬 것처럼 네트를 뜰 거예요. 기둥코 세코 올리시고 표시. 옆으로 사슬 하나 지나가고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사슬 한코 뜨시고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사슬 않고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여기는 지나가는 거 없이 보시면 사슬 한 코에 요거 한길긴뜨기 한 코에 위에다가 이렇게 뜨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뜨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단이고요. 일곱 번째 단까지 이렇게 네트 무늬를 뜰 거예요. 일곱 번째 단까지 뜨고 만나기로 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여기서 시작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지금 일곱 개.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중앙을 잡을 건데, 중앙코 잡기 위해서 여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 가운데. 여기가 중심코. 중심코 일단 표시를 하시고, 네트뜨기 뜨고 만나요. 자, 마무리. 일곱 번째 단 마무리 되었고요. 여덟 번째 단부터는 삼각 니트 부분을 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둥코 세코 올리시고 표시핀을 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그리고 저희 중앙에 표시한 여기가 중앙이고, 중앙코에 오른쪽 기둥에 일단 노란색 핀을 이렇게 꽂아주세요. 노란색 핀을. 자, 노란색 핀 꽂은 데까지 네트 무늬는 그냥 떠주시면 되는데, 네트가 사슬 하나, 긴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4개네요. 14개를 뜹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뜨고 나서는 이 노란 핀을 한길긴뜨기 지금 여기에서 떴잖아요. 요거 하나 전에 옮겨서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중앙 표시한 이곳에 한길긴뜨기를 풍덩하고 뜨시고 사슬 없이 뜹니다. 그리고 한 코를 더 떠주세요. 자, 요렇게. 얘까지 이렇게 세 개가 붙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뜨시고 사슬 없이 한길긴뜨기 두 코입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자, 네트 무늬를 저 끝까지 다시 뜹니다. 마지막 코까지, 마지막 표시 있는 데까지 뜨고 만나요. 자, 사슬 하나, 첫 코에 빼뜨기. 다시 사슬 세 코, 기둥코 올리시고요. 표시핀. 그리고 옆으로 사슬 한코간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자, 어디까지 뜰 거냐면, 아까 노란 핀 꽂아놓은 곳까지 이렇게 네트 무늬를 떠주세요. 자, 여기 노란 핀 있는 곳까지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자, 여기 표시핀. 한길긴뜨기 바로 전 코에 옮겨서 달아주시고요.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길긴뜨기로 메꿔질 거예요. 여섯 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자, 여섯 코고, 예 코까지 일곱 코가 맞습니다. 자, 요렇게 일곱 코.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네트뜨기 합니다. 자, 여기 네트뜨기는 저기 시작핀 있는 곳까지 똑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 단 마무리. 이렇게 해서 빼뜨기. 자, 아홉 번째 단은 네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고요. 밑에서부터는 아홉 번째 단.
자, 열 번째 단 뜹니다. 자, 기둥코 3코 올리시고. 자, 옆으로 사슬 하나 뜨신 다음에 한길긴뜨기와 사슬 하나를 11세트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와 사슬 한 코를 11세트입니다. 자, 사슬 하나까지 11세트.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세트를 하고, 여기 노란 핀이 나왔죠? 얘서부터 한길긴뜨기가 얘는 11개. 자, 이렇게 여기 노란 핀을 뜨고 난 다음에는 핀을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한길긴뜨기 11코입니다. 정당 뜨시고 코에 뜨시고 자 둘, 넷, 여섯, 여덟, 11코 11코 뜨신 다음에 사슬 하나와 한길긴뜨기를 28세트를 해서 마지막 여기 여기까지는 네트무늬 뜨시면 되시고요. 자, 10번째 마감이 되었고 11번째 단입니다. 기둥코 3코 또 올리시고 그리고 사슬코 다 뜨시고 그리고 사슬 하나 뜨신 다음에 한길긴뜨기와 사슬코 10세트를 떠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여기 10코 10세트 이렇게 뜨시고 자 여기 노란 핀 있는 곳부터 한길긴뜨기가 15코입니다. 자 이렇게 뜨시고 여기 표시핀 한 곳 뜨시고 여기다 표시핀 옮겨 달아주시고 자, 한길긴뜨기 15코입니다. 15코 뜨시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27무늬 27세트 자, 이렇게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를 네트를 저기 끝 마무리하는 데까지 또 뜨시면 되세요. 자, 마무리 됐고요. 12번째 단. 자, 기둥코 3코 올리시고요. 자, 사슬 하나 뜨시고 한길긴뜨기 사슬뜨기를 9세트를 일단 합니다. 하나 9세트 사슬까지 9세트 해주시고 한길긴뜨기가 여기는 19코입니다. 자, 얘부터 한길긴뜨기 19코 자, 여기는 이제 안 옮기셔도 돼요. 19코 하나 둘 19코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자 삼각무늬 마지막 단이고요. 그리고 뒤에 네트뜨기를 똑같이 떠주세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26세트 하고 사슬 하나 빼뜨기 하시면 돼요. 자, 12번째 단 마감이 되었고요. 이렇게 삼각 네트무늬가 이렇게 끝났고 그리고 오에 지금 요 네트 구멍무늬
요거를 두 단을 뜰 거예요. 13단, 14단을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자, 그리고 13단의 네트 지금 뜨고 있는데 어떻게 뜨냐면 여기는 사슬 한 코 떴잖아요. 한 코를 떴으니까 여기는 한 코를 지나가요. 지나가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입니다. 사슬 하나 뜨시고 하나 떴으니까 얘를 지나고 이렇게 계속 한 코를 지나서 떠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두 단은 여러분들이 뜨실 수 있으니까 두 단은 더 뜨고 만나도록 할게요. 자, 14번째 단 네트를 이렇게 끝 맞췄고요. 요거 핀은 여기다 걸어 줄게요. 고리에다가 풀릴 수 있으니까.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 네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이 이렇게 되었고요. 네트 삼각 무늬 위에는 네트가 두 단이에요. 두 단이고 지금 이제 손잡이를 요거 중심코 뺄게요. 손잡이 부분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 여기 삼각 위에 무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가운데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삼각 네트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안으로 이렇게 한 단만 한 칸만 이렇게 옮겨서 표시할 거예요. 자, 여기부터 자, 이쪽도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네트 마지막 네트 마지막 삼각불 여기에서 올라가서 안으로 한 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랑 얘 사이에는 네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에요. 자, 요렇게 일곱 칸 그리고 오른쪽 이 핀의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표시하세요. 이렇게 다섯 칸. 왼쪽에 있는 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여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자,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뒤편으로 갈 건데 여기는 여섯 개 가서 표시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가서 여기 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표시. 다시 왼쪽으로 가서 다섯 개 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표시.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저쪽하고 똑같이 일곱 개 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표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여기 처음 시작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뒤에 핀이 같은 자리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앞뒤 무늬 맞춰서 같은 곳 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같은 곳 표시. 옆에는 여섯 개니까 앞뒤로 하나, 둘, 세 칸. 자, 여기도 앞뒤로 하나, 둘, 세 칸. 그러면 여섯 칸. 딱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실이 자르지 않고 여기에 걸려 있어요. 자, 바늘 찔러 주시고 찬물을 지금 돌려 주세요. 자, 그러면 삼각무늬가 여기 있고 지금 떠야 되는 곳은 요 뒷면입니다. 자, 뒤에 이제 손잡이 부분 뜰 거예요. 사슬을 두 코를 뜹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다음 한길긴뜨기에 한 코를 뜹니다. 한길긴뜨기 한 코. 자,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사슬 세 코에서 옆으로 한코 가서 네 코가 됐는데 여기는 줄여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슬을 두 코만 떴어요. 사슬 두 코. 여기 첫코 올려서 달아주시고. 그리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사슬 두 코하고 한길긴뜨기를 떴고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자, 이렇게 떴고, 지금 여기 표시한 곳이 여기지만 얘랑 얘랑 두 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슬 하나 했고, 얘랑 얘랑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바늘에 감아서, 찔러서 실 가지고 오시고, 감아서 두 개만 빼요. 두 가닥만 빼고 감아서 표시한 곳에 찔러서 실 갖고 오시고 두 가닥 빼고 지금 세 가닥 남았죠? 세 개를 모아서 이렇게 떠주면 이쪽에 처음에 만들어진 모양하고 이렇게 같아져요. 자, 편물 돌려주시고 다시 사슬 두 코, 다음 한길긴뜨기에 한 코. 첫코 표시. 그리고 사슬 하나 한 다음에 바로 모아뜨기를 합니다. 사슬 하나 하고 모아뜨기. 와서, 감아서, 찔러서 실 가지고 오시고, 가마 두 개, 가마 세 개. 자, 이렇게 모아떴어요. 그리고 다시 편물 돌려주시고, 사슬 두코뜬 다음에, 표시 핀한 곳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뜹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에서 이렇게, 삼각뿔처럼 양쪽으로 줄여준 거예요. 자, 여기서 사슬 한코 해서 실 자릅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 한쪽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둔 상태에서 뒤쪽에 왼쪽, 뒤쪽에 오른쪽을 했죠? 뒤쪽에 왼쪽. 왼쪽 삼각형을 똑같은 방법으로 뜰 거예요. 자, 바늘에 찔러서. 실 갖고 오고, 사슬 두코 뜨시고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자, 그리고 사슬 한코 뜨시고 한길긴뜨기 모아뜨기입니다. 두 코, 세 코. 자, 편물 돌려주시고 사슬 두코 뜨시고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코 뜨시고 바로 모아뜨기입니다. 자, 요거 풀리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 자, 편물 돌려주시고 사슬 2코 표시핀 한 곳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뜹니다. 자, 여기서는 이쪽에 오른쪽 편은 이렇게 했고 왼쪽 편은 여기서 자르지 않고 편물 돌려주시고요. 사슬을 25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만들어진 삼각형 그 부분에다가 빼뜨기 합니다. 자, 그래서 한쪽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이제 뜨면서 이 손잡이가 좀 짧다 하시는 분들은 한 3코 정도만 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가방이 숄더가 아니고 그냥 핸들 가방이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이 지금 손잡이가 요 정도지만 이 밑으로 동그랗게 파인 부분까지 손잡이가 되니까 팔걸이 정도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5코만 뜰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실 자를 거니까 사슬 한 코에서 실 자르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넘겨주시고 이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른쪽부터 바늘 찔러서 실 갖고 와서 아까처럼 똑같이 사슬 2코 한길긴뜨기 1코 자, 한길긴뜨기 1코 뜨시고 표시핀 첫코 올립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다시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입니다. 한물 돌려주시고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 표시핀을 첫 코 올리고 첫 코에 올려서 달아주시고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입니다. 다시 편물 돌려주시고 사슬 두 코 하시고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하나 실 자르기 자, 이 상태로 둔 다음에 왼쪽 부분도 똑같이 떠주세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해주세요. 자, 편물 돌려주시고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바로 해주세요. 사슬 두 코에서 돌려서 한길긴뜨기 한 코입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떴고 아까 뒤편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사슬 25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코. 자, 표시핀 빼주시고, 스물다섯 코 하고, 자, 이쪽 맞은편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양쪽에 손잡이가 이렇게 떠졌고요. 그리고 이런 표시핀은 다 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잡이 부분에 짧은뜨기 두 바퀴를 돌릴 건데, 지금 실이 여기, 탈의 실이 이쪽에 있죠? 이제 짧은뜨기 뜰 건데, 여기서는 여기에다 두 코를 뜰 거예요. 일단 짧은뜨기니까 기둥코를 하나 올리시고, 이 칸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코를 뜹니다. 한 코, 한 코, 첫 코 표시. 두 단 뜰 거니까. 그리고 두 코. 자, 이렇게 풍덩 두 코 떴고, 그 다음에는 세 코를 뜨세요. 세 코, 풍덩 세 코. 하나, 둘. 자, 이렇게 세 코를 떴고, 그 다음 칸에는 두 코를 뜹니다. 그래서 칸에 두 개, 세 개, 두 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이 처음 시작할 때 실이거든요. 요거는 숨기면서 이렇게 뜨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풍덩 두코 떴고, 이렇게 옆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은 가방의 옆면. 아까 저희가 여섯 칸 만들어진 거긴데, 여기는 어떻게 뜰 거냐면, 풍덩 먼저 뜨세요. 풍덩 뜨고. 그리고 여기 코에. 그리고 풍덩 한 코. 그러니까 한 코에 하나씩 뜰 건데요. 풍덩 한 코, 코에 한 코. 풍덩 한 코, 코에 한 코. 풍덩, 코에. 풍덩, 코에. 그리고 풍덩 뜨시고, 풍덩 뜨고 나면, 이 칸에 풍덩 뜨고 나면, 여기 삼각형 세 단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 세 개, 두개뜰 거예요. 칸에다가. 두 코, 여기는 세 코, 그리고 여기는 두 코. 자, 이렇게 떴고, 그러고 나면 저희가 사슬뜨기, 스물다섯 코뜬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25코를 짧은뜨기를 뜹니다. 25코를 뜨고 나면 이쪽 뜰 건데, 이쪽에 아까 저쪽처럼 칸에 두 개, 세 개, 두 개, 두 코, 세 코, 두 코를 뜨세요. 그리고 실은 숨길 수 있으면 숨기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한 가닥만 숨길게요. 요거. 다음 칸에 세 코, 그리고 여기다 두 코.
하신 다음에 두코 세코 두코 하신 다음에 여기 옆면 여섯 칸짜리 풍덩 먼저 뜨세요. 풍덩 뜨고 코에 뜨고 풍덩 뜨고 코에 뜨고 뜨고 풍덩 뜨고 나면 이렇게 세 단짜리 나오거든요. 두 코, 세 코, 두 코, 두 코, 세 코, 그리고 두 코입니다. 자, 이쪽 손잡이 부분 나왔습니다. 자, 손잡이 부분 뜨시기 전에 이렇게 사슬뜨기가 꼬이지 않았는지 이렇게 펴서 보시고 1번 코부터 뜨시면 되세요. 자, 25코입니다. 자, 마지막 코 이렇게 뜨시고 마지막 코 표시 그리고 1번 코에 빼뜨기. 자, 빼뜨기 해주시고 그리고 짧은 뜨기를 지금 이제 힘들게 떴는데 요번에는 그냥 코에다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코 하나 올리시고 첫 번째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뺑 돌아서 한 바퀴를 더 떠주세요. 다 뜨고 만나요. 여기가 왜냐면 이 코마다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되시고 여기서부터 뺑글 뒷손잡이 옆면 앞손잡이까지 해서 여기 마지막 코까지 떠야 되니까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 이렇게 뜨시고 그리고 1번 코에 빼뜨기. 자, 손잡이 바깥 부분에 이렇게 바깥 부분에 짧은 뜨기 지금 두 단을 마감을 떴고요. 실 자르기. 그리고 코바늘로 마무리 하실 때는 지금 여기가 빼뜨기 첫 코 한 빼뜨기 코고요. 다음 코에 찔러서 갖고 오시고 지금 막 실이 올라온 그곳으로 다시 이 실이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짧게 자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고 이렇게 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무늬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예쁘게 마무리됩니다. 자, 위에 손잡이는 되었고 이제 안쪽으로 짧은 뜨기를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마감을. 자, 실 잡으시고 어디서부터 돌리실 거냐면 여기 가운데 저희가 7칸을 비고 갔는데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실 가지고 오시고 칸에다 일단 칸에다 놓고 실 갖고 오고 사슬 안고 하신 다음에 그 칸부터 뜨기 시작하세요. 자, 여기 풍덩 코에 안고 풍덩 안고
고향 거. 동당 안고 이렇게 13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홉 열 11, 12, 13. 13코 뜨고 나면 저희가 손잡이 부분 3단 뜨는 부분이 나왔는데 저희가 아까 2코 3코 2코 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코 3코 2코 뜰 거예요. 2코 하나, 둘, 세 코. 그리고 다시 두 코. 자, 이렇게 뜨시고, 손잡이 부분 나오죠? 여기 25코짜리, 25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자, 여기가 첫 코. 손잡이가 양쪽으로 두 개잖아요. 지금 영상 여기 똑같이 이 뒷부분도 똑같이 할 거니까 저는 한 군데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돌려보시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 25코 뜬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코, 세 코, 두코 하시면 끝나요. 두코 세코 그리고 다시 두코 자, 1번 코에 빼뜨기 자, 이렇게 끝났고 실자르기. 아이고 여기도 너무 짧게 자랐다. 똑같이 한 코, 두 코, 한코 지나서 두 번째 코에 빼시고 실이 일로 나왔죠? 요렇게 찔러주시고 실 깨기에서 쭉 빼주세요. 자, 이렇게 예쁘게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같은 방법으로 뒷면에도 한 번을 더 해주세요. 자, 손잡이 안쪽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예쁘게 완성되셨나요? 저는 이 카라가 너무 예뻐서 떴는데 진짜 예쁘게 잘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손잡이도 살짝 타이트한 맛이 있는데 저는 일부러 좀 짧게 했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두세 코나 한 30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길면 축 처지는 느낌이라 안 예쁘고 저는 짧은 손잡이를 원했기 때문에 25코를 했는데 30코까지는 예쁠 것 같아요. 바닥도 지금 이렇게 눌러져서 편편한데 아니에요. 저희가 일부러 4단, 3단까지는 늘렸잖아요. 늘렸기 때문에 수납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쁘게 완성하시고 나들이 나가실 때 들고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뜨개가 좀 쉬운 편이라 어디 선물할 때도 좀 부담 없이 떠서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니트TV와 예쁜 뜨개 되세요. 구독, 좋아요.